왼쪽에 있어. 아. 그러니까요.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잖아요. 저희들은 대피해서. 예? 너무 억울하고요. 저희 이번 주에 저희 뜻대로 안 되면 국회 가서 다 죽을 거니까요. 책임지셔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. 죄송합니다. 네. 국민들 속 터져 죽겠습니다.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국민을 위해서 정치 좀 해주십시오.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. 기현이 어머니. 부탁드립니다. 아. 저희도 예산 조정하고 조금 연애도 회복해야 되고 유가족끼리도 서로 만나기도 하셔야 돼요. 아직 다 못 만났습니다. 네. 연락처도 모르고요. 이렇게 달라고 해서 저희들 연락처를 다 받아서 연락처를 드리고서 132명 내국민한테 전부 다 보내놨습니다. 혹시 안 보낼까봐. 근데 아직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.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 똥으로하는 건지 말을 안 듣죠. 저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같은 국민인데 그 한 명한테는 한 분한테는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 159명이 죽었어요. 저기는 어떻게 길을 가다가 다 죽을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? 누구나 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자식이 있던 없던 이 일은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아지한테 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죽어서 시체가 돼서 한 시간 동안이나 길에 누워있다가 숨을 거둔 시체를 응급실에서 제가 봐야 합니까? 우리 아이들 살아있었어요. 그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처를 못했습니다. 예?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? 우리 지혜이 살아있었고 채영이도 살아있었고 내 자식만 예? 소중한 게 아닙니다. 모두 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잖아요. 찬란한 미래를 가졌고 그들이 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인데 어찌하여 20살, 21살, 22살, 23살 아이들이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소리적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길에서 압살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? 말도 안 돼요. 이거는 자식이 있던 없던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진실이 규명돼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이 순리가 아닌가요? 그런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 남아있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? 그렇게 해서 왜 그들이 숨을 못 쉬게 됐는지 원인이라도 밝혀서 모두 도와주십시오. 네.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. 모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. 예. 부탁드립니다. 기자분들도 많이들 알려주시고요.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.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지금 상황 국민들을 편가를 위하고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? 자식이 죽었는데 예?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? 편가를 하지 마십시오. 진짜 예? 모두 도와주십시오. 부탁입니다.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 유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. 이 일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
책임자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. 그래야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, 누군가의 부모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. 지금 유가족들이요, 한 분 두 분씩 계속 지금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.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계치가 왔습니다. 너무 힘이 들고 이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? 진짜 이게 나라지, 이게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? 아우, 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지. 내가 잘못했다, 미안하다,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. 아, 이게 경찰 몇 명만 배치해서 책임지는 거 그거예요, 그거예요. 너무 아주 단순한 책임이죠. 그겁니다. 진짜 하소연으로 듣지 마시고 징징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새겨들으셔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, 알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.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. 누가 됐든, 여가 됐든, 야가 됐든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누가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는지, 누가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다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. 장은이 아버님, 이리 오세요.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우리 국민들이, 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둥둥 터지고 속 터져 죽겠습니다. 역사가 바로 거꾸로 가면은 차라리 시간을 돌려서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. 너무 억울합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저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. 진짜 말이 안 돼요. 어떻게 길가다 죽습니까? 말이 안 돼요. 진짜. 한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돌아가고요.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이 되고,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당연히 그래야죠. 정치는 1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다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.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. 은혜가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. 해야 될 일을 행동으로 꼭 보여주십시오. 네. 믿겠습니다. 진상 규명 내야 되고 정부 당국자들이 진심으로 사죄를 필요하고. 예. 문제는 반성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?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들조차 부인하고 세월호 때도 반성을 안 했어요. 맞아요.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.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대한민국의 모든 참사는 그 당시에 정부는 다 없었대요.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어떻게 이렇게 발뺌을 합니까?
곳이니까 보내드립시다. 이쁘세요. 꽃 이쪽에다 놔두세요. 꽃 이쪽에다 놔두세요. 진짜 좋다. 이쪽에는 꽃 받으시면 됩니다. 대표님,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잘 봐주십시오.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건 아이들이었어요. 다 하나같이 진짜 장래가 촉망한 아이들이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희는 진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저희가 힘은 부족해도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인 규명하는 것, 책임을 묻는 것,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사실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.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못한 거죠. 맞습니다. 단순한 질서유지만 있어서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. 그것만으로도 큰 잘못이고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죠. 모두들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를? 예?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. 지금 대표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. 현미경 망원경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이미 있는 일입니다.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저희들 49제 하는 날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국민들 159명의 유가족들이 49제 하는 날 그게 사람입니까? 그게? 이게 정쟁이에요. 이게 정쟁! 정쟁이냐고 이게. 미친 것들 아닙니까? 우리들한테 정쟁이요? 앞으로 정쟁이 어떤 건가 우리 유가족들이 보여줄 겁니다. 정쟁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. 그게 정쟁이니까. 예. 잘 다녀오시고. 당원들이 예, 알겠습니다.
아, 예. 우리 가운데 이재명이 죽여!